성공한 아빠인 거죠. 이야. 우리 딸이 유치원을 갔어요. 올해 3월에 처음으로. 이제 그런 생활이 생기잖아요. 애가 유치원에서 뭐 하고 놀까? 궁금하죠. 캐러멜을 하나 주면 하나 더 달래요. 누구 갖다 준다는 거예요. 유치원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. 마음에 드는 남자가. 그 친구 이름이 케빈이에요. 케빈? 네?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름을 쓰더라고. 케빈이래. 그래서 케빈은 너무 잘 웃고 재밌고 막 그렇대요.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. 잘생겼대요? 네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딸 생일이 3월 29일이거든요. 그 생일 파티 할 때 아빠가 이제 가잖아요. 유치원 가면 그렇죠. 생일 파티 갈 때 가잖아요. 그 유치원 때 갔어요. 내심 또 케빈이 어떤 애가 너무 궁금한 거야. 애기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 케빈이라고 써있더라고 자리에. 아, 여기 앉는 애가 내 딸이 좋아하는 애구나.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. 모른 척하고 저기서 뛰어와요 누가. 딱 뛰어오는데 점점 뛰어오면서 나랑 닮은 거예요. 입장에서는 평생 본 남자가 아빠가 다 아닙니까? 그렇죠. 아빠 그리고 오지연 씨. 운동자. 항상 그 분들만 보고 자라서. 아빠 제일 잘생겼거든요. 김용수 아버님은?